다 가고 싶다는데. 아니, 야구장 너무 가고 싶어. 아, 여기서 볼 수가 있나요? 자리 좋네요. 네. 아이고야. 저는 김은정이고요. 24살이고. 네, 원래는 빵을 만들 그런 일을 하러 들어왔는데 햄버거를 더 많이 만들고 있어요. 저는 김형선이고요. 병영님 이제 팬으로 이제 있다가 이제 일을 시작한 지는 2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김수로고요. 저희 사장님의 그런 당당함이 너무 좋아서 저는 그때부터 팬이 되었던 것 같아요. 당당하지. 저는 여기 들어와서 알았어요. 24살이면. 아, 세 개의 매장이에요? 3호점 다 합쳐서? 코로나 때문에 하나씩 바뀌는 거. 코로나 때문에,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인원 감축을 했고요. 편의점에 한 명이니까 거의 지금 다섯 분이 계신 거 보니까 지금 전 직원이 다 나와 있는 거네요. 홍출동이네요. 항상 근데 여기 안 쓰다가 쓰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.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카페이면 돈 많이 들여서 공사해 놓고 쓰질 못했으니까 마음 아프게. 그러니까 여기 좀 낯설어. 여기가 마지막 시즌, 그러니까 작년이었죠. 작년에 한 8월 달인가 9월 달에 그때 문을 열었던 것 같아요. 거기서 방역 당국은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판단하고. 저래야 되는데. 저래야 되는데, 진짜. 아~ 저기서 10%만 보고. 사실 이걸 보고 간 건데. 네. 10%만 보고. 경기로 돌아가겠습니다. 아~ 지방 인기 구단의 성적 부진도 영향을 미쳤다. 특히 기아와 한화 안 좋은 이렇게 앉아서 보는 거예요? 국내 프로야구에서 사상 초유의 리그 중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관중들이 이제 유입이 안 됐었고요.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10%의 관중들이 들어오셨죠. 근데 야구를 보면서 음식을 못 드시는 상황이에요. 뭐 팀도 어렵겠지만은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이제 타격이 있고 문을 닫으신 분들도 꽤 있어요.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인건비를 쓰면은 더욱 더 마이너스니까. 그렇죠. 네.